초과의 전배 16강전입니다. 4조 경기 박효민 선수와 김신덕 선수 간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정호영 프로게이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그 대 저그 박효민 선수와 김신덕 선수. 예, 두 선수 다 쟁쟁한 선수들이죠. 네. 예, 역시 16강까지 어렵게 올라와서 또 저그 대 저그라는 게임을 네. 또 가지게 됐네요. 자, 박효민 선수죠. 예, 역시 뭐 많은 대회가 그렇듯이 이렇게 상위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그 대 저그 상당히 많아요. 네. 예, 많은 저그 유저들이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네. 예, 지금 12시, 게임은 김신덕 선수. 12시 2시인데요. 예, 상당히 좀 저그 대 저그 12시 2시 상당히 좀 많이 걸렸죠. 이번 네. 대회에서 예,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예, 빠른 뭐 선크너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빨리 상대방의 지점을 볼 수 있으니까 더욱더 발전형으로 갈 수도 있는 편이고요. 네. 예, 상당히 이 두 자리는 뭐 거의 재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순간순간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재치로 예, 게임을 잘 풀어나가는 선수가 유리하겠죠. 네. 자, GSP 사나이라는 아이들을 쓰는 1회 대회 우승자죠. 박효민 선수. 예. 그리고 HCW라는 그 신도끼. 라는 예. 그 아이들을 쓰는 김신덕 선수. 예, 신도끼로 상당히 유명했죠. 네. 김신덕 선수는. 지금은 위즈동길드로 또 들어갔네요. 네. 2시 진영입니다. 김신덕 선수 진영. 그리고 12시 박효민 선수 진영. 자, 오브로드가 이제 완전히 상대방 그 해처리 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두 선수의 빌드가 약간씩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김신덕 선수는 그냥 오브로드만을 먼저 뽑고 구해서, 그 다음에 드론 3마리를 뽑는 12 드론 형태고요. 네. 예, 박효민 선수는 가스까지 만들고 캔슬한 다음에 오브로드를 만드는 예, 역시 같은 12드론이지만 약간은 좀 틀린 면이 있죠. 네. 자, 가스와 스포링폴 두 선수 다 똑같이. 예, 역시 김신덕 선수가 약간 느렸는데요. 네. 예, 일단 맞춰가고 있는 형태죠. 지금 박효민 선수의 빌드를 보면서 맞춰가고 있죠. 네. 예, 이렇게 약간씩 한, 거의 10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예, 100 정도의 차이는 뭐 거의 그냥 보고선도 막을 수 있을 정도죠. 네. 그 때문에 지금 김신덕 선수가 약간은 맞춰가고 있는 형태지만, 자원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가스는 이제 다 오픈이 돼서 가스를 지금 계속 캐고 있고요. 스포닝풀도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갑니다. 네, 되게 두 선수가 상당히 유사하죠. 지금 자, 보시면 되게 흑사한 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반대. 역시 지금 투해처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가고, 역시 본인 투해처리. 이놈 김신 선수 뭐 이번에는 레어를 상당히 빨리 갔죠. 박효민 선수의 빌드를 보지 않고 했어요. 이젠 좀 차이가 나죠. 레어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박효민 선수 좀 예, 늦었어요. 박효민 선수 지금 팔업을 했나요? 팔업도 안 했는데 지금 역시 일단 자원에서 약간 밀린다는 것은 네. 약간은 빨랐잖아요. 스포잉풀도 빠르고 가스도 빨랐으니까 드론 한 마리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자원에서 약간 밀렸죠. 자, 팔업을 먼저 가는 김신덕 선수. 예, 지금 반업을 한 다음에 뭐 라바 3개를 모아서 홍수 저글링을 모은 다음에 러쉬를 간다면 타이밍상 아주 위력적인 러쉬는 발휘할 수 있죠. 네. 자, 저글링은 먼저 나왔어요. 박효민 선수. 예, 박효민 선수 이거는 일단은 저글링 러쉬를 이렇게 와주는 척하는 거. 이 러쉬 와주는 척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약간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와주는 척만 하는 거지 역시 러쉬는 가지 않죠. 네. 근데 이제 김신덕 선수는 발업이 되자마자 곧바로 러쉬를 가겠죠. 근데 박효민 선수 지금 이렇게 저글링이 밖으로 나와있다가는 약간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레어가 오픈되자마자 바로 스파이어를 올리는데요. 스파이어에서 차이가 좀 나겠군요. 약간의 차이가 났죠. 스파이어가 올라가는데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김신덕 선수가 약간 발업을 한 대신 예, 저글링을 약간 조금씩 뽑아주면서 네. 발전 형태로 가고 있는 반면 예, 박효민 선수 발업을 안 하면서 저글링을 좀 많이 뽑아줬죠. 이렇게 될 경우 저글링 숫자만 많이 있으면 언덕에서 잘만 홀드 시켜놓는다면 아무리 발업 저글링이라도 막을 수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발업을 한 지금 김신덕 선수가 약간은 손해죠. 자, 먼저 박효민 선수의 저글링이 내려옵니다. 예. 12시 2시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근데 일단 지금은 발업을 확인했어요. 그때부터 네. 저글링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죠. 자, 박효민 선수하고 이명현 선수와 같은 그 빌드 아닙니까? 예, 이명현 선수의 그 어떤 그 스파링 파트로도 많이 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두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두 선수 다 아주 상당한 저글이죠. 뭐 거의 최고급의 테란
예, 그 정도의 실력들이니까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많은 도움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챔버 올라가고, 뭐, 지금 뭐, 두 선수 현재까지는 뭐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역시 두 선수 다 저건이 스콜지를 예상한 것 같은데요. 네. 무타랑기와, 예, 그 다음에 스콜지, 네 마리. 같이 뽑죠. 예. 역시 무타의 스콜지. 상당히 비슷하네요. 네.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두 선수. 지금 저건이 스콜지가 아니라 스포로 그냥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입구 쪽을 먼저, 네, 돌아봅니다. 김신도 선수. 자, 스컬지로 일단. 예.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그렇지만 입구 쪽 싸움에서. 김신 선수 지금 무리하게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예, 컨트롤에 약간 미스가 있었나요? 예. 지금 함부로 이렇게 러쉬를 들어올 필요는 없죠. 무리하게 오버로드를 그냥 낭비를 하나요? 지금 오버로드까지 줄 필요도 없었고요. 네. 역시 김신 선수 저거닝 스콜지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3A 처리입니다. 본인 3A 처리. 네, 저거닝 스콜지를 할 때 이 초반에 저거닝 소비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초반에 저거닝을 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저걸링을 초반에 줄 경우 빈틈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탈이 아무리 박혀져서 많아도 러쉬를 쉽게 못 가는 건 저걸링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저걸링을 많이 소비할 경우는 안 되죠. 네. 자, 입구 쪽에서 계속 지금 입구를 노리고 있는 김신덕. 예, 박효민 선수도 이제 상대방이 뒤에 스콜지를 대비한다는 걸 알고선 네. 무탈을 쉽게 못 나가죠. 자, 입구 쪽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요. 쉽게 못 뚫죠. 웬만해서 뚫기는 어렵겠어요. 박규민 선수의 입구. 지금 신중하게 컨트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보시면 계속 저글링을 돌리면서 네. 예, 들어갈 틈을 안 주고 있어요. 들어가면 오히려 더 손해거든요. 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일단은 입구 쪽을 열어주죠? 네, 이제 무탈이 많이 모였죠? 무탈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빼야 됩니다. 저글링도 빼야 됩니다. 저글링 그대로 앉아서 맞을 수는 없죠. 이야, 지금은. 자, 스컬지 보세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상당한 숫자예요. 이거 그대로 찍어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박규민 선수가 잘만 돌린다면, 역시 무모하지 않게 그냥 스컬지 소비는 안 하는군요. 네. 자, 지금은. 앞마당 멀티의 김신덕. 김신덕 선수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멀티 안전하게 먹으면서 저는 1업이 될 때까지 차근히 기다리는 게 좋겠죠. 네. 자, 본진의 3 해처리이면서 다시 앞마당 멀티를 시도하는 김진석 선수, 거기에 반해서. 지금 계속 무탈 가지고, 네. 저글링을 계속 조금씩 사냥하고 있는데요. 좋은 현상이죠. 이렇게 될 경우는 뭐, 김진석 선수 저글링도 계속 소비하게 될 경우, 뭐, 많은 수의 저글링이 아니면, 별다른 피해를 줄 수 없어요. 자, 지금 멀티 쪽으로 왔는데요. 멀티 쪽에 스컬지로 데뷔를 해줘야죠. 지금은, 김진석 선수의 무탈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자, 저글링을 말이죠. 돌려서 지금 본진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본진을 지금. 그러나 본진에도 역시 저글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입구를 열어놨기 때문에. 자, 스컬지로. 지금 많이 잡혔죠. 네. 자, 나 그대로 밀고 다시 스컬지. 이거 통과해버렸나요,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실수입니다. 네, 김신다 선수, 이렇게 너무 큰 실수죠. 지금 무브를 했어요. 김신 선수 이제 가스가 모자란 상태거든요, 이럴 때. 네. 이럴 때 이제 곧바로 박혀면서 영어씨를 간다면, 상당히 피해가 크겠죠. 다시 한번 지금 저글링을 뒤로 돌리죠, 김신석 선수. 저글링을 얼마나 잘 쓰냐. 그냥 지금 만났어요. 자, 다 완전히 선별이 돼버리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세가 말이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스컬지를 무시하고 들어와 버리죠, 그냥. 그러나 스포가 완성이 됐어요, 김신석 선수. 지금 약간 아쉽네요. 박규민 선수 저글링이 좀만 더 나왔더라면. 박규민 선수의 저글링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바람은 안 됐지만은 일단 스파이어를 공격을 합니다만은 스컬지 피해입니다. 지금 일단 무탈이 잡혔어요. 무탈이 여기서 아무리 많이 잡혀도요. 네. 일단 앞마당을 제거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앞마당을 끝까지 노리고 있는데 이 무탈을 이렇게 빼주면